CSS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CSS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뭐냐니까 이제 디자인입니다.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걸 잘할 필요는 없어요. 웹 디자이너가 아니니까. 웹 디자이너들은 아주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디자이너가 뭘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. 그런데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. 그게 뭐냐니까 CSS 그리드입니다. 이 그리드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. 지금 여기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만 CSS 그리드만 우리가 에피소드가 30개 이상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 프로그래머로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이 요 CSS 그리드인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약간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. 하나씩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시간은 한 3일 정도 투자하시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도 다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일단 그냥 여기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해서 쭉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 전에 먼저 여기가 어딘지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. 여기 w3schools.com입니다. w3schools.com CSS 그렇죠? 개괄적으로 하나의 주제별로 2, 3분씩 할당해서 쭉 훑어볼 겁니다. 쭉 훑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.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시간은 한 3일 정도 투자만 하면 CSS 그리드까지 다 마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하더라도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좀 전혀 모르고는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CSS 그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. 요거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. 요거는 디자이너보다도 프로그래머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에요.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. 자,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밟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. 저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를 다 풀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